자, 문제가 뭐일까? 허리 자, 발목이 굉장히 심하게 뒤로 밀렸어요. 무릎이 굉장히 심하게 뒤로 밀렸어요. 허리가 앞으로 굉장히 꺾이고 있어요. 상체가 뒤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목이 바짝 버티고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어깨가 말린 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가늘지만 어깨는 굉장히 넓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말려서 라운드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손바닥이 뒤에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닌데, 보세요. 손등이 앞에서 손등이 보이고 있잖아요. 반절 정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손바닥이 반절 정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말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린 거 보이죠? 어깨. 이게 많이 꺾였죠? 이게 많이 말렸잖아요, 이게.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무릎이 붙었는데 발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조금 힘이 들어가 있거든. 무릎 사이에 힘이 안 들어가면 발더 벌어져요. 중등도 X발이에요. 이게 100% 고칠 수 있어요. 이? 더 이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어. 그래서 발바닥 가서 뭐 보세요. 근데 지금 발이 하이아치예요. 얘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얘가 요 가운데 부분이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이러면 발등이 높거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발볼 낮은 신발 신으면 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 그리고 발에서 충격 받다가 정상적으로 안 내려지기 때문에 발이 빨리 피곤해져. 자, 그다음 문제로 갑니다. 옆모습 볼게요. 발이 많이 발목이 지금 세분 중에서 제일 많이 뒤로 기울었어요.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서 이제 우리 밸런싱 증미의 그 다리 모델로 가자. 해주세요. 좋아. 알았어. 그다음에 이렇게 했죠. 좀더 가. 구도야, 구도. 아주 심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 앞쪽에 딱 버티고 있잖아. 얘가 지금 무릎을 제대로 펴주기 위해서.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힘을 써버리니까 뻑뻑하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병원 가면 어떻게 왔습니까? 하거든. 한의원 가면 어디 아프세요? 하거든. 마사지 가면 저기 마사지도 그냥 피로회복 마사지를 가면 그냥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말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통증 치유 마사지 가면 어떻게 아픈지 다 얘기하라고 하거든. 난 일체 상담원에서 그냥 딱 들어오면 보면서 식사 불규칙하네요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종아리 잘 굽네요. 허리 아프겠네요. 어깨 뭉쳤네요. 편두통 있네요. 이게 누가 말해주는 거야? 채영. 채영이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상담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 점치러 온것 같아? 그랬어. 나는요, 점치는 사람은 신이 말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고요. 나는 몸이 말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니까 난 점치는 사람 아니고 난 몸치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 제대로 배워놓으면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다만 통증이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종아리 잘 뭉친다, 종아리 피곤하다, 종아리 잘 굽는다, 허벅지 빵빵하게 오후 시간대 가면 다리 앞쪽이 뻑뻑하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있다. 어깨 뭉친다. 목 긴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딱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만, 이러면서 이제 편두통 없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 안 아프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나타날 수 있는 체형인데 지금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올라가면 아까 내가 보여줬던 대로 이대로 올라가면 몸이 뒤로 넘어져 버린다.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과도하게 꺾여 버리는 거야. 과도하게 펴진 거야. 그러면 과도하게 펴졌으니까 앉아있으면 작용하지 않는데 일단 일어서면 과도하게 펴진 자세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이 자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계속 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앞으로 튀어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단지 근육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세혈관도 지금 피로해서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다. 뭉쳐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직선 그거 보자고요. 혜린쌤 나만 웃으면 너무 이뻐지면 너도 갈 거야. 큰일 났다. 자, 노란색이 수직 기준선이 허리가 완전히 앞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을 하나 더 그어보면 허리 중앙. 근데 귀랑 어깨 선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맞아요. 이 선생님은 그래도 저보다는 귀랑 어깨 선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선 그어놓고 난 다음에요. 손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요? 골반이 많이 허리, 아, 지금 목은 중앙으로 그었어요. 아. 목 중앙. 그러니까 요 노란색이 귀, 요 귓볼, 네. 어깨 중앙, 허리 중앙, 무릎 중앙, 발목 중앙으로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 그 복, 왼쪽, 와, 바깥쪽 복사뼈 중앙. 이렇게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심하게 앞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전체적으로 말랐음에도 엉덩이는 크죠. 오리공랭이 체형이거든요. 지금 감췄으니까 그렇지 아랫배에 지방 많아요.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허리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구부러진 거 손 사이로 보이잖아요. 이게 넓혀지는 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뒤로 구부러지니까 엉덩이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보면 조금의 척추 측만이, 구조적 측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심하지는 않아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어떻든 여기서 봤을 때는 굽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봤을 때 굽지 않았어. 여기서 봤을 때 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뒤에서 봤을 때 굽지 않았어.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심하게 올라가진 않았어. 목은 앞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상체가 뒤로 기울다 보니까 같이 나가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뒤로 떨어진다는 걸 안 걸리고 버티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스웨이백. 이거 상체가 뒤로 기울는 거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 스웨이백인 사람들에게서는 전부 다 체형이 이렇게 됐더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서 꺾인 게 보여요. 중둔도, 중둔도 외반수, 중둔도 X다리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다리 안쪽이 힘줘버리니까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만큼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손바닥이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양쪽을 보면 여기는 튀어나온 게 없어. 그죠? 여기는 튀어나왔어. 차이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등? 등이요? 등? 아니, 요 견갑골 있지? 날개뼈 있지? 여기가 여, 오른쪽은 튀어나왔잖아요. 네. 왼쪽은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직도 안 보여요?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이 예,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 예.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요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뒤에서 보면 요가 좀 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즉 한쪽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쪽만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구조적 측만이라고 해요. 나를 보세요. 나를. 오른쪽 등이 올라왔죠? 네. 네. 올라왔어요. 이걸 구조적 측만이라고. 구조적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는 그렇지. 이건 배 안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측만이 가능해요. 기능적 측만은 태어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구조적 측만은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발성 측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운동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아파서 못 살아. 예. 내가 어릴 때 맨날 아프기만 하던 사람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하루방에 이렇게 딱 이러고 예, 하루방이라고 글을 붙여서 놀림받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내가 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더 좋은 나의 모습을 위한 그 도움닫기 판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오늘 문제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운동 방법들을